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자, 간단히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뇌의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뇌의 신경전달 물질 전달체계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 뇌의 질환이에요. 근데 멀쩡하던 뇌가 왜 혼란에 빠졌느냐?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던 신경전달 물질이 왜 갑자기 많이 분비되기 시작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위에다가 비유해서 생각하라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하던 게 일종의 위산 과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왜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위궤양에 걸리는 거 대표적인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에 위액이 자꾸 더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가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뇌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1970년대 말에 나온 이론이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탈이 난다, 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멀쩡하게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온몸이 다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들마다 위장이 나쁜 사람, 심장이 나쁜 사람, 간이 덜 좋은 사람, 폐가 덜 좋은 사람, 콩팥이 덜 좋은 사람, 아무튼 등등 몸의 장기관 중에 어디가 약해도 약하게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관이거든요. 뇌라고 하는 장기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관에 비해서 약하게 태어났다, 요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위를 약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병이 생겨요. 심장을 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병이 생겨요. 다들 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뇌를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병이 발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 병을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 경쟁사회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특성. 이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왜 병에 걸리느냐? 우리 당사자들에게 좋은 특성이 사실은 많은데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의 목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가 권고하는 세 가지 치료 목표. 1.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한다. 2. 삶의 질과 적응 기능을 최대화한다. 3. 질병의 쇠약 영향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회복과 재기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예로서 직업, 주거지 그리고 관계에서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자를 조력함으로써 회복과 재기를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뭔 말이냐면 한 가지는 증상을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여하한 상황에서도 비록 증상도 남아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백수로 지낸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요 이야기예요. 요 세 가지 목표인데, 자, 그래서 제가 제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후반기 가족 이야기가 있는데, 초반기 가족은 병의 증상을 없애는데 관심을 둬요. 완치를 목표로 하고. 이런데 요게 조금 세월이 지나면, 보니까 이제 증상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었더니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애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낙오가 되어 있네. 이제 백수로 전락해서 밖을 안 나가고 꼼짝을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관심사가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바뀌어서 또 사회생활을 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제 후반기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있노?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뭘 증상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기를 쓰느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오늘 저녁에 당장 집에 가서 애하고 서로 웃으면서 같이 테레비 보고 통닭 시켜 먹고 서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애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엉뚱하게 목표를 잡아서 증상을 기필코 없애야 된다, 기필코 사회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 해서
맨날 애하고 밀고 당기고 싸우느라고 결국은 기를 쓰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일을 이상하게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오늘 당장 댁에 돌아가셔도 오늘 당장부터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자녀분하고 자녀분을 볼 때마다 웃는 얼굴로 보고 웃어주고 많이 웃어주고 말을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은 애는 저절로 좋아져요. 어떤 증상을 보이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그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내가 애한테 웃어주면 되는데 내가 애를 이뻐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좋아지는데 애를 병을 낫게 하겠다고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윽박질러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라는 게 우리가 생물학적 차원이 있고 심리적 차원이 있고 사회적 차원이 있고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의사들은 너무 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을 다 같이 해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전인적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당사자 및 가족의 과업은 병을 완치시키는 게 절대로 과업이 되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이건 내 뜻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내 뜻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느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낫는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뭐냐, 낫는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분들은 환자가 발병하니까 환자가 발병을 했으니까 망상이 문제다, 환청이 문제다, 증상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해하는 게 문제다, 우울해하는 게 문제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행복했던 사람은 절대로 발병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자면 다 이렇게 금이 가고 막 이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 됐는데 이런 위태로운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발병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발병했다는 것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발병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살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모인 내가 모르고 살 뻔했네. 지가 그냥 겉으로 순하고 착하고 부모 말 잘 듣는 것만 가지고 애가 그냥 잘 지내는지 알고 행복한지 알고 착각할 뻔했네. 그런데 애는 행복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야 돼요. 뭐냐면 만약에 발병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을 꾸역꾸역 그냥 살 뻔한 거예요. 그랬는데 발병했으니까 이제 고름이 골맞던 게 터진 거예요. 들고 터진 거니까 이제 고름만 쭉쭉 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집에 살다니 얼마나 위태롭고 힘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집을 이제부터 시작해서 새 집으로 리모델링 해야지 되는 거죠. 털어낼 때 털어내고. 그래서 탁 털어내야 되면 뭐 탁 털어내는 거고. 하여튼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래, 낫는다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고.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의 방법.